또 태안 말리포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누레비도 몇분 것도 있더라고요. 뒤져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박미라 선생님 시비가 또 그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시비는 이제 전설입니다. 2003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말리포 관광협회에서 공모를 한 시예요. 기성 문인들을 향해서 그 공모를 했는데 그냥 뭐 어떻게 운 좋게 그게 됐습니다. 근데 공모시라는 곳의 성격이 그리고 말리포 관광 주체가 관광협회예요. 그렇다면 말리포를 선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리포를 잘 몰랐는데 그냥 어떻게 썼는데 그게 됐어요. 그래서 시비가 지금은 뭐 시비가 많아졌죠. 근데 그때는 정말 시비가 없었는데 혹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큰 돌에다 그거를 해서 행사도 크게 하고 그 공중파 방송국에서 촬영을 오고 또 제가 아는 친구가 작곡을 해서 그 노래의 판권을 태안군청에다 희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크게 했습니다. 크게 했고 그때 시절에 상금을 500을 탔습니다. 그걸. 물론 술값은 모자랐어요. 그렇게 해서 뭐 영광스럽죠. 본인으로는 영광스럽고 말리포 쪽에서 저를 이제 정월 행사나 이런 데 항상 불러주시고 근데 그쪽에서 기대하는 만큼 제가 말리포를 위해서 행사를 뭐 홍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등뭐 책을 많이 내고 이러면서 그게 같이 회자가 되고 인터넷이 이제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인터넷에 많이 뜨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개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후배도 양성도 이렇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다가 맨 처음에 대학교 수업을 하기 시작한 건 백석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백석대학교에서 개강이 돼가지고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팬데믹이 닥치면서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년, 6년 하다가 대면 수업을 못하면서 외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 나사렛대학교에서 개강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대면을 하겠다. 그래서 뭐다 마스크 쓰고 수업했습니다. 그 마스크 벗을까 봐 교직원들이 돌아다녔어요. 수업할 때. 근데 그것을 수강생들은 앉아서 마스크 쓰고 할수 있지만 강사는 그게 어렵습니다. 2시간 수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업의 특성상 말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한다는 게 어려워서 잠깐씩 이걸 벗으면 그걸 또 말을 들어오는 수강생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애로사항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업을 중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교 애들한테 방과 후 속성으로 시청작을 가르치고 이러다가 그때 저를 만났던 학생이 등단을 하고 책을 세권 내보내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여기서 지금 영상실을 하고 있는 학생이 중학교 때 만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제가 등단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쫓아다니는 학생이 30년 된 학생이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 등단 다 했고 책 여러 장 냈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수업을 하면서 의정부에서 오시던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도 그먼 데서 10시 수업을 안 늦고 오십니다. 그분은 막 기차표를 막 10장씩 예매를 해갖고 맞는 시간에 타고 오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등단을 했고 시집도 냈고 시도 어느 정도 쓰시고 그래서 저는 쓰는 사람 못 당한다. 쓰는 사람 못 당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인연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문학을 매개로 시를 매개로 만났지만 그래서 선생과 학생으로 만났지만 인연이라는 것이 누가 억지로 갖다 붙잡으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열심히 하고 결국은 세상의 모든 공부는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미없으면 시못 씁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수업이 다 재밌지는 않거든요. 가능하면 재밌는 수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은 이제 나사렛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시청자 강의를 6년째 하고 있고, 그 학기가 끝나면
거기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계절학기 개강을 해놓고 수업을 합시다. 왜? 쓰다가 안 쓰면 맥이 끊기니까. 그래서 계절학기도 외부에서 하고 있고 또 뭐 문학관에서, 천안문학관에서 수업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제게 공부하셨던 분들이 동인을 묶어갖고 여러 해 돼가지고 동인이라고 바람시 동인이라는 모임을 하다가 올해부터 바람시 문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창간 동인지를 내고 이렇게 열심히들 활동을 하십니다.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네. 번외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네.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자분께서 영상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네. 그 영상시에 대해서 지금 어떤 가치를 갖고 계세요? 저는 그 이제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다는 친구고 아직 40이 안 됐고 젊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거는 젊은 시인들이 시도해보는 독자 확보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절이 미디어적인 쪽을 선호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 종이책을 읽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광받는 것이 디카시입니다. 디카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갔고 그쪽으로 독자를 확보하려고.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종이책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고우리의 시선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 사람이 충남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혼자 기획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호응이 좋아요. 호응이 좋고 앞으로 이쪽으로 미디어적인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젊은 문인들을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요번에 이제 전환문학 50년이 된 전환문학에서도 그 패널로 제가 나가서 토론회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젊은 회원들을 영입할 수 있느냐, 젊은이들을 문학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우리처럼 저렇게, 고우리 시인처럼 저렇게 제가 제자가 돼서 자꾸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기획력을 가지고 영상시를 시도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독자를 흡입할 수 있다. 그러면 독자가 없는 시는 일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람시 문학회도 이번에 동인지를 묶으면서 영상시가 같이 갑니다. 영상시가 같이 가서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빨리 보고 금방 알아듣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시류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젊은 세대에서 획기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다.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원고지에다 쓰고 지우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AI한테 시키면 편집도 봐주고 맞춤법도 봐주고 근데 그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아니야. 볼펜을 들고 연필을 들고 교정을 보면 그것도 그 사람한테 그만한 공부가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의 성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읽어주고 이것이 문학인구를 문학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꼭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대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시간이 엄청나게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다양한 걸 느리게 봐도 기억할까 말까인데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참 적응하기도 요즘 시대에 적응하기도 약간 이제 어려운 점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현상이니까 시대의 현상이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선생님의 어떤 확고한 이제는 작품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확고한 작품 세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시라는 것이 이제 학생들한테 처음에 수강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인은 뻥을 잘 쳐야 된다. 뻥을 쳤더니 독자가 믿고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것은 성공한 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뻥이라는 게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못 봤다. 근데 그거를 봐서 찾아내는 게 시인이다. 가령 돌을 봤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돌에 대한 이야기만 써서는 기록이다. 그럼 돌이 이미지를 확장해서 돌의 이미지를 확장하면 어디까지 가겠나.
저 돌이 생성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거쳐왔나. 근데 만약 돌이 죽는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돌이 죽는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시인의 눈에 돌은 죽는다. 왜 저게 부셔져서 깨질 수도 있고 깨진 것이 다시 바서져서 모래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시인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모든 시의 주제가 결국은 인간의 삶과 결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 뭐 물 좋고 정자 좋고 거기 가서 노래 한 자락 부르고 이런 음풍농어의 시대는 그게 최선이었었고 지금 우리는 그걸 지나와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시집만 열심히 읽어라 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저는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라, 특히 철학이나 물리학 책도 읽어라 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왜? 시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쓰고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공감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는 시인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독자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과 독자가 같이 고개를 끄덕였을 때 나오는 것이 삶의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어떤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느냐라는 가치관, 진실에 가까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를 쓰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다 어설프겠지만 그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많은 책들을 내셨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또 애정이 가는 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있으시죠? 이 질문은 애정이 가겠지만. 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10권의 책을 냈는데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첫시집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 공부도 안 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저 혼자 써가지고 출판사라는 개념도 없을 때 어떻게 해서 출판사를 찾아와갖고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 책은 한 권이 다 연애시입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을 첫시집을 받아갖고 얼마나 좋은지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시인이고 내가 책을 낸 걸 알아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서울 갔다 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괜히 말을 걸어가지고 아는 척을 해가면서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해서 시집을 한 건 냈어요. 혹시 읽어보실래요? 이러고 주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아무도 안 줍니다. 근데 저를 좋아하는 독자 몇몇은 그걸 또 뒤져가지고 그게 뭐 30년 된 책을 찾아내서 사서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은 나만 보는 걸로 그냥 감춰놓고 나머지 책들에 대한 애정은 아 이때는 이런 서사,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 책을 썼지. 그래서 좋고 이 책은 이래서 썼지. 이래서 좋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쯤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쓸 것인가. 아까 말씀해 주신 지리산 문학상을 탄 시집은 존재론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고 쓴 시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물이라는 개개의 존재가 나한테 내 삶에,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라는 시를 쓴 것이고 그 지리산 문학상이 끝나고 1년이 됐는데 그 1년 동안 어떤 시를 썼냐면 죽음을 주제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권의 시집 분량을 편집을 끝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정했습니다. 죽음의 쓸모. 죽으면 뭐 종교적인 관념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그냥 일상적인 관념으로 볼 때 죽으면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인이니까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나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죽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만 가지고 죽음의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시집 한 권을 쓰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시를 죽음을 테마로 잡은 거는 그 서어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서어나무가 죽으면 안락수염 하늘소라는 곤충이 죽은 서어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거기다 자기 알을 놔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번식을 합니다. 그럼 서어나무가 죽지 않으면 안락수염 하늘소는 다른 데다 무슨 둥지를 틀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서어나무가 죽어야만 안락수염 하늘소가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합니다.
그렇다면 안락수염 하늘소에는 소원나무가 얼마나 소원나무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다가 죽음의 쓸모라는 시를 쓰고 한 권을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이야기가 정말 쓸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게 지금 쓴 그 죽음에 대한 주제가 좋았고 제가 이제 죽음에 가까워진 나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삼쪽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집, 아직 나오지 않은 이 시집에 대한 애정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유랑의 뼈를 수습하다라는 수필집을 제가 엄청 아낍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시보다 수필을 먼저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필을 썼는데 가지고 있던 수필이 버려지는 게 개인적으로 아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묶었는데 그 수필집을 저는 독자의 반응하고 상관없이 제가 아낍니다. 왜 수필은 자기 고백의 문학이고 내가 해놨던 자기 고백을 묶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고 시집은 뭐 다, 아, 이 시집은 이래서 내가 마음에 들었고 뭐 두 번째 시집을 낸 안개부족이라는 것은 엄마가 백내장으로 백내장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안개부족으로 생각해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좋고 뭐 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면 정말이지 할 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뭐 질문 중에 대답을 다 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른 걸로 좀 넘어가면 문단 활동도 꽤 오래 하셨죠. 네. 네. 그렇게 문단 활동 이제 한국이라는 이곳에서 그 문단 활동 하시면서 좀 뭐 느낀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문단의 어떤 속성이 좀 변해야 되지 않나 뭐 변화라든가 아니면 좀 고칠 점, 좋은 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상당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예. 그렇죠? 민감한 예. 질문인데 제가 어디서 그 로컬리즘에 대한 토론에 패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양성평등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문학에서도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장 쉬운 얘기로 여류시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왜 남류시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류시인이라는 말은 있고 그것 자체를 질문을 제기하는 여류시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류시인.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그냥 시인 박미라지, 박미라 시인이지 여류시인 박미라 이렇게 불리면 난 그 사람들하고 안 놀아요. 그건 로컬리즘도 제가 이제 대전일보 신춘을 하고 처음에 서울에서 있는 어떤 유수한 잡지사에서 원고 청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보냈어요. 근데 그 양력에 책이 나왔는데 양력에 대전일보 신춘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게 빠졌냐? 주간이 빼라 그랬대요. 왜? 지역신문이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잡지사에 작품을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내고 어떤 모임회를 가서 그 잡지사 주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어른이죠. 뭐 나이 얘기가 아니고 잡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따졌어요, 제가. 왜 그걸 뺐냐? 그러면 작품을 실어주지 말든지 당신네 책에다 실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쪽팔리는 양력을 빼면서 내 작품을 왜 실었냐? 그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 양력을 실어주는 조건으로 거기다 제가 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자질을 찾아가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물론 노벨상하고 천안문학상이 같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천안문학상을 탔으면 이 의미를 나한테 부여했을 때 나는 이것도 충분히 좋아. 뭐 더 좋은 상도 탈 수 있지만 이건 좋은 상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 쪽팔려 이건 무슨 지역문학상인데 이렇게 하면 지가 저를 갉아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프랑스 파농이 쓴 문학의 탈식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과 서양 문학에 관한 관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흑인에 대한 생각, 처우, 개선 이런 거는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프랑스 파뇽이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컬리즘이라든가 남자 여자라든가 지역 이거를 얘기하는 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양인이 가지고 있는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 이런 문학에 대해서도 한국 문인들이 이제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도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찾고 버티고 견디고 살고 나가 싸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시인들이 원고료를 받는 게 엄청 힘듭니다. 예전에는 작품의 책에 실리면 술 사고 밥 샀습니다. 저는 원고료를 주지 않으면 원고를 싣지 않습니다. 왜? 내가 물론 초기에 그런 게 있었죠. 아, 뭐 중앙 무슨 잡지에 내 시가 실렸다. 근데 지금 우리쯤 돼서 이렇게 30년 이렇게 해서 중견 시인이다 혹시 뭐 이런 소리를 어줍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위치에 있는 시인들이 원고료를 안 받고 작품을 낸다는 것은 내 뒤에 오는 후배들도 원고료를 안 받고 작품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위치에서 원고료 주세요. 원고료 안 줘요? 안 싫어요. 이건 착취예요. 문학인들의 작품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풍토를 갖춰가야 뒤에 오는 시인들이, 후배들이 원고료를 받는 정다원 대우를 받고 액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원고료를 받았다. 여기 방점을 찍는 거죠. 그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문단의 풍토 자체가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뭐를 고치고 이런 얘기 사실 민감하고 제가 또 뭘 알겠습니까? 촌구석에 있으면서 말씀하기는 민감한 문제인데 그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고쳐가야 되고 또한 문인들이 그 묵가지 문학지를 보지 말고 나 원고료 주세요 그랬으면 돈 내고 책을 보는 이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정부의 각 기관에서 지자체에서 문학인을 위한 지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네. 네. 아직도 뭐 우리 또래 중에서는 경계가 심한 것 같아요. 네. 뭐 지역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탈식민화 그런 네. 식으로 우리도 무엇인가는 이제 이런 둘레에서 껍질을 벗고 선생님 말씀처럼 원고료도 주고 좀 그런 어떤 경계가 없는 그 다양한 어떤 그 문학인들과 문학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나영 대표 같은 분들이 앞장서셔야 된다고 봅니다. 뭐 지금도 지역문화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애쓰시는 건 아는데 앞에서 자꾸 큰 소리 목소리를 내시고 제시하시고 끌고 가시고 이런 게 시 글 쓰는 사람들만 갖고는 안 되고 문학지를 출판하시고 계시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도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좋은 기회만 되면은 이제 원고료도 좀 이제 적지만 좀 드릴 생각으로 많이 이제 노력은 하고 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은 해왔는데 상당히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같이 이제 모색 좀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나아지는 잡지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이제 질문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나에게 문학과 삶이란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나에게 문학과 삶이란 이라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그동안 30년 동안 문학은 내가 도망가거나 숨을 수 있는 도피처였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도피도 되고 현실적으로도 왜 요즘 뭐 멍 때리기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저는 문학이 내 힐링이었어요. 현실적으로 파란만장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파란만장을 겪으면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문학이었습니다. 문학 속에 숨어서 나를 내가 스스로 꺼내보면서 나 오늘 왜 이리 도망왔지? 그랬을 때 나오는 시, 그거는 꾸미지 않고 쓰는 시예요. 그 대표님이 제 시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셨나는 모르겠는데 제 시를 보면 그런 게 나오고 그런 과정이 조금 지나가니까 나 말고 타인이 숨어들고 싶은 세상은 어디인가
예를 들어서 풍천노숙 같은 시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견디고 겪고 사는가, 그리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이런 걸 보면서 아, 시는, 문학은 내게 유일한 도피처 있고 힐링센터 있고 언덕이었어요. 문학이 없다라면 내가 이 30년이라는 파란 만장을 견디고 왔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롭게 산다는 것, 혹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문학 속에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아까 시집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또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상을 타면 좋겠죠. 상 타는 선생 말고 상 타는 학생을 기르는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시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문단에 나가서 스스로 똑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앞에서 미력 하나마 힘을 다 보태고 그들이 상을 타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시는 조금 더 삶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면서, 아마도 저는 죽는 날까지 쓰겠죠. 제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힘이 있을 때까지는 아마 시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공부하고 애쓰고 많이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918페이지짜리 책을 샀어요. 세상에, 이 책을 뭐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묶었나. 응? 두 권이나 세 권으로 묶었으면 들고 다니면서 읽기가 쉽잖아. 이걸 언제 다 읽어. 이걸 왜 샀나. 이러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두꺼운 책도 읽더라고요. 사기 열정 같은 건 천 몇백 페이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해요. 쓴 사람도 있는데 읽지 못하겠냐. 그건 뭐예요? 그만큼 저는 아직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앞으로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시인으로 이 세상을 건너가는 저한테 제가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오늘 인터뷰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5년 뒤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영상 기록물로 올라갈 텐데, 이제 5년 뒤에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다시 본다면 지금 자기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말 좀 잘하지.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어? 그러겠죠. 예. 그리고 아마도 5년 후에 제가 살아있다면 그때도 쓰고 있으니까 지금 쓰는 글이 저 인터뷰를 할 때보다 조금 컸나? 깊어졌나? 숙성됐나?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네. 거기 미치지 못했다면 미치지 못하겠죠. 왜? 모든 시인의 대표시는 내일 쓰는 시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도 나 열심히 썼다.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다. 장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와 인연 지어진 모든 시인들이 좀 더 열심히 쓰고 스스로 시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까, 이건 아까 질문인데요. 문단에 뭐 병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문단을 다녀보면 저 사람은 행사에 참여하려고 시인이 됐나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말합니다. 잘 쓰는 시인 말고 열심히 쓰는 시인이 되자. 그리고 어디 가면 정치인보다 더 앞서 나서고 싶은 시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 없는 시단에 가서 살면 되는데, 그런데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인연 지어서 시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시를 쓰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인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시를 쓰는 사람들만이라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마음을 다 내고 이웃을 돌보는, 아픈 일을 쳐다보는 시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 문학의 발전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에 협조해 주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